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갑시다. 자, 모르거나 탈진 들었죠? 이거 가장 중요해. 서포터의 스펠이 가장 중요해, 진짜로. 가장 중요해. 그리고 마오카이텔, 트페, 이건 뭐 라인전은 끝났죠. 네. 살립시다. 네. 아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강해야 되는데 자꾸 애들이 이렇게 자꾸 바텀 봐주네 걸리면은. 일단 이제 초반에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쟤네가 마드를 깊숙이 받거나 하지 않는 이상 초반에 올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초반에 아빠가 넣어줘야 돼. 언제? 쟤네가 약한? 1렙 때. 쟤네가 왜 1렙 때 왜 약해? 야 미친놈아, 뭐하는 거야. 이런 애들 있어. 이런 거 감안해서 합시다. 초반에 쟤네가 왜 약해? 모르거나 똥물밖에 없잖아. 똥물 깔아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초반에 약할 때 이제 견제해주는 거야. 이거는 이제 3C가 도와주면 더 고맙고 안 도와줘도 사실상 이득을 봐요, 보기는. 아, 들어가. 이거는 이제 2렙 찍고 모르거나 보통 이제 속박 찍는단 말이야. 이제 여기서 그랩 같은 이득을 봐주는 거지. 속박만 안 맞으면 되니까. 아, 이거 때 이거 잡아봐. 이거 잡아봐. 오케이. 아, 못 잡았네. 잡아봐. 따라가서. 나 안 죽으니까.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이렇게 때려가지고 큐만 피해주면 돼. 봐봐. 자, 큐만 피해주면 돼. 평 이렇게. 오케이.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이제 잡았지 이거. 오케이. 에이, 한 대만 더 때려봐. 큐를 어떻게 피했냐면은 이건 타이밍 게임이야. 그냥 타이밍 게임. 타이밍만 잘 잡아주면 돼. 제가 대시 있어서 살았네. 대시 있어가지고. 이게 큐를 이제 타이밍 게임이야. 이건 어떻게 피하는, 뭐 잘 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타 쓴 다음에 큐 쓰는 거잖아 보통. 그것만 잘 재주면 되지 뭐. 저 뭐하냐 쟤? 병신이야 쟤. 다이아 애들은 약간 자기 지들이 잘하는 줄 알아 약간. 아, 이거 도와줘. 이거 밀게. 이건 쟤한테 좋지 않은 딜교환이야. 정말 좋지 않은 딜교환이야 진짜로. 쟤한테 저렇게 해서 딜교환해서 좋을 게 없을 텐데. 포션만 존나 빨고. 난 집 갈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집 가면 되지. 야, 쟤한테 좋을 게 없어 이렇게 딜교환하는 게. 야, 포션 두 개 썼어. 이상한 놈이네. 포션 좀 많이 살게요. 싸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감이지. 싸울 많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이건. 살짝 뭐 루시안이 보통 와가지고 큐부터 쓰는 애들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 그럼 뭐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보통 평큐 하거든 보통. 이제 아래쪽은 큐부터 쓰는 애들이 더 많아. 그건 이제 상대방 보고, 상대방이 한번 큐부터 쓰잖아. 그럼 계속 큐부터 쓰고 한번 평큐 하는 애들은 계속 평큐만 해. 그거 보고 보면 피하면 돼. 그거 보고 대시 갔다 피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 뭐라 로밍 갔으니까 한 번에 밀어주자. 이걸 루시안 혼자 먹게 해야 돼. 이게 같이 먹으면 경험치를 반반 나누는 게 아니라 한 7대3인가 나누거든요. 아, 7대3. 70, 70으로 나뉘거든요. 70%, 70%. 큐 각지로 오는 거지. 피해주면 되지. 딜교환 간단하게 딱 해주고. 그레이브즈는 킬값 보기가 굉장히 쉬운 캐릭터야. 근데 그레이브즈는 킬값 보려면 약간 스펠이 있어야 돼. 예, 플래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잘 봐왔네. 밀어가지고 라인 초기화 시키자. 모르거나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 그냥 존나 패주면 돼. 이게 가끔씩 생존기 있는 서포터들, 아니 생존기 없는 원딜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서포터가 막 나와서 깝친다? 그럼 사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괜히 때리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징크스 같은 애들. 근데 그부같이 이렇게 생존기 있는 애들은 안 사려도 돼. 그냥 들어오면 때려도 돼. 그냥 생존기 있으니까. 때리다가 뭐 위험하면 빼면 되지.
아, 라인 매우 좋아. 지금 루시안 흥분했어. 지금 씹 흥분했어, 지금 막. 미니언엔 W수 난리 났지. 천천히 해주면 돼. 킬각은 언제나 보여. 루시안 흥분했어. 이 똥물은 최대한 피해주되, 똥물한테 쫄면 안 돼. 이걸 이성 늦춰주고, 오케이, 나이스. 잡아왔어. 좋았어. 오케이. 자, 아까 말했던 거, 처음 시간에 강의했던 거 뭐야? 킬 따면, 집 가야 돼. 킬 따면 집 가야 돼. 무조건. 여기서 막, 씨발, 포션 쳐먹고, 프리징 존나 해야지, 이런 애들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두길. 기본 중에 기본이야. 킬 따고 집 가는 거는. 뭐지, 이거? 이거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더 밀자. 얘네 집을 안 갔으면은, 쟤네 집 갈 때까지 밀면 돼. 상대방이 집을 안 가면 나도 이제, 집 갈 때까지 이제. 이번 라인까지 딱 밀어주자. 좋아, 여기까지 하자. 투패 아직 안 가고, 투패가 지금 미드 막고 있고, 모르가나 왔으니까 끝까지 빼야 돼, 이거는. 끝까지. 이제 가끔씩 병신 같은 서포터들이 와가지고 존나 꾸장 부려 와가지고 막 역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쳐다보면서 똥물 한번 더 뿌리고 그랩 한번 더 날려가지고 어떻게든 집 못 가게 하려고 막 있어요, 그런 애들이. 아주 많아. 여기서 씨발 계속 쳐다봐. 여기 고정자리 여기서 계속 쳐다봐. 계속 끊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끊을까,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끝까지 가야 돼. 거기 그냥 안 가서 끊기면 더 손해야. 귀환이 8초잖아? 귀환이 8초인데 한 번 끊기잖아. 4초 탔는데? 그럼 12초잖아. 근데 거기서 걸어가는 시간까지 포함하잖아? 그럼 씨야 몇 초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깔쌈하게 집 갑시다. 끝까지 가가지고. 예, 6레벨 되지? 6레벨에 올스펠 들어와. 그럼 유리한 게 누굴까? 그부지. 왜냐면은 저쪽은 불리한 게 뭐냐면은 이 새끼가 미쳤나? 미쳤어? 이런 건 대시 썼으면 죽을 뻔했. 이거는 킬각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아, 빛이 안 맞았네. 다 잡을게요, 그냥 들어가서. 아, 이거 내 실수야. 내 불찰이야. 아, 얘로 잡아야겠다. 둘 다 잡으려고 그랬는데 좀 각이 안 좋게 나왔네. 이거 다 잡는 각이었는데 내가 아까 궁을 뭐로 하나 못 맞췄어. 궁을 뭐로 하나 못 맞췄어. 내 실수야. 궁을 뭐로 하나 못 맞췄어. 내 실수야. 오케이, 집 가자. 특패 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왜 트리플 각이 보였냐면은 나는 이미 뺐어. 그리고 쟤네는 이미 힐을 썼고 플래시 썼어. 근데 들어왔잖아. 마오카이랑 같이. 그럼 내가 누굴 노려주면 돼? 피 없는 모르가나 노려주면 돼. 모르가나 만약에 안 들어왔다면 누굴 노려줬어야 됐어? 모르가나 만약에 안 들어왔어.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럼 누구 노려줘야 돼? 루시안 노려주면 돼. 마오카이를 왜 처음부터 노려? 그럼 마오카이 딜 없잖아. 이미 쓰레지한테 딜을 다 쓴 마오카이는 루시안하고 모르가나 지킬 수가 없어. 그럼 뭐야? 이긴 거지. 루시안 내가 1대1 이기니까. 내 템이 좀 좋잖아, 일단. 난 스펠이 있으니까 1대1 이겨. 모르가나 만약에 들어왔어. 궁 날리면 돼. 죽은 거야.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각이야, 이거는. 진짜로. 이런 각을 봐야 돼. 여기서 병신같이 뒤에서 마오카이 존나 때리는 경우가 있어. 그거 아니야. 그럼 이제, 무조건 그럼 보띠오 제치고 앞에 있는 애들 제치고 보띠오부터 잡아야 되냐? 이런 헛소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딜이 없는 탱인 애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노려준 거고, 정글러들 왔을 때 있잖아. 자르반, 판테온 이런 데 오잖아? 그럼 보티오보다는 먼저 노려줘야 될 게 정글러야. 난 항상 강의할 때 말해. 정글러부터 노려줘야 돼. 정글이 갱으로 오잖아? 그럼 정글러부터 노려줘야 돼. 그 이유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정글러부터 노려. 나는 무조건 정글러 노려. 웬만하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매워놔. 내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내가 다 노려봤어. 근데 통계적으로 더 좋은 싸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정글러야. 정글러는 거의 이제 근접이고 보통 버프 두르고 있는 것도 있고 보통 앞에서 싸운단 말이야. 보띠오보다. 하여튼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보단 약간 내가 여태까지 2년 동안 챌린저도 내가 뭐 한 번 찍은 것도 아니고 랭킹 6위까지도 갔었는데 내가 더 잘 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 믿고 정글 노려주세요. 탑이 왔을 땐 좀 호불호가 갈리지. 탑 왔을 땐 방금 설명한 대로 하면 돼.
행킹탑이면은 상대 보띠오를 조금 무리하게 노려주는 것도 좋아. 상대 보띠오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어. 지금 애들이 다 오긴 했는데 난 랜턴을 믿었어. 랜턴 타면 되지. 이거 근데 이거 실버나 브론즈에서 이거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실버 브론즈는 그냥 빼세요. 랜턴 끊어버리니까 서포터가. 그거 좀 조심하시고. 강의가 이제 전 티어 공통으로 가는 거니까. 실버 브론즈는 이제 랜턴 끊어버리거든요. 쓰레시가 TP 나타나면 이기게 된단 말이야. 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실버 브론즈 쪽에서는 이제 랜턴이 있더라도 이게 팀을 믿는 것보다는 이제 자신을 믿고 빼는 게 좋아요. 그 부분만 딱 숙지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꼭 봐야 되는 방송이냐. 왜 친구들하고 이제 막 아프리카 보는 애들한테 다 이제 말해 다. 오늘 같은 강의는 내가 잘 안 해 이렇게 집중을. 왜냐면 이거 한 다음 날에 목이 존나 아프고 몸이 피로해.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게임을 말 존나 하면서 강의 같은 경우가 하면은 내가 몸이 피곤해서 잘 안 하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라 이제 꿀 같은 날이죠. 이제 프리징 해주는 거야. 이때 라인 밀면 안 돼. 미는 라인인데 왜 안 밀어요? 미는 라인이면 무조건 밀어야 돼? 미는 라인은 모아간다는 표현을 하는 거야. 프리징은 표현이 안 맞아. 애들이 이제 라인 관리하는 방법을 물어보잖아? 그럼 말하는 게 뭔지 알아? 프리징. 이거밖에 없어. 근데 모아가기라는 표현도 있어. 모아가기, 프리징. 이거 두 개야. 근데 모아가기라는 표현을 잘 몰라, 사람들이. 프리징보다는 모아가기가 더 많이 쓰거든, 솔직히. 프리징은 잘 못해, 애들이. 가르쳐줘도 잘 못하고,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이기고 있을 때 아니면. 근데 모아가기는, 이기고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모아가기야. 지금 하고 있는 게. 라인 모아가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첫째가 일단 상대방이 CS 잘 못 먹어. 그리고, 모아가는 중간에 놓치는 CS가 굉장히 많아, 상대가. 모았으니까, 우리 쪽 미니언에, 이제, 우리 쪽이 진영이 미니언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져. 딜교 하나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져. 두 번째 이득이 보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다이브 당할 위험에 처해져. 그게 굉장히 좋은 거지. 그 두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메리트고, 다른 거 부가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갱도 안 당하지. 왜냐면 이제 이렇게 미니언을 많이 모아두잖아. 그럼 갱 왔을 때 역강강 뜰 확률이 높아져. 얘 지금 탈진 없지? 한번 들어가주자. 탈진 없으니까. 이건 들어가줘도 돼. 탈진 없으니까. 이거 스톤 어차피 실드로 막을 텐데. 살짝 빼주자. 이거 뒤쪽이 왔지? 이건 이제 살짝 빼줘. 오케이, 쉐 났어. 앞쪽으로 가자. 얘한테 살짝 물리고 앞에 궁 날려주고. 오케이, 좋았어. 랜턴 타주고. 빼면서 하자, 빼면서. 약간 안 좋아, 구도. 오케이, 우리 팀 왔어. 힐 한번 써주고. 이거 좀 안 좋아. 살짝 빼면서, 뭘 봐야 될까. 침착하게. 오케이. 얘 못 잡을 것 같은데? 빨리 뽑기 쿨 돌려주면서, 일로. 이렇게. 도망가자. 오케이, 좋아. 도발 그으면 들어갈게. 이거 뭐야, 묘몽 뭐야. 도발 그으면, 오케이. 이렇게. 침착하게. 어차피 마오카이가 딜이 센 애가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딜이 센 애가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빼버리면 마오카이가 도망갈 수가 있단 말이야. 약간 돌아주면서 빼줘야 돼. 우리 쪽 진영으로 가긴 잠깐 그렇고 돌아주면서 빼준 거야 그냥. 약간 머리 썼는데 그렇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나름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이렇게 머리를 굴려줘야 돼 다들 침착하게. 방법은 얼마든지 많아. 방금 뒤로 뺐어도 됐어. 위로 올라가도 됐었고 여기로 갔어도 됐었고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어. 사실. 근데 내가 만약에 일로 빼잖아? 그럼 마오카이가 그냥 일로 도망가버리면 끝이야. 자기 진영으로. 그지? 근데 내가 여기로 위로 빼버리잖아? 위로 빼버리면은 자르반이 와서 백업해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고. 내가 자르반 죽었는지 확인을 못했으니까. 근데 내가 열로 빼버리잖아? 그럼 마오카이가 날 따라오게 됐어. 어떻게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딸피 유혹이라고 자기 진영 쪽으로 기울어가지고 딸피가 있잖아. 잡을 수밖에 없어. 이거 약간 유도해준 거야. 나름 머리 써가지고. 근데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나는. 침착하게 생각한 거야 그냥. 어차피 내가 흥분을 해도 어차피 죽는 거 똑같아.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살아날 구멍이 좀 생겨. 방금 좀 완벽하게 죽는 각이긴 했어. 좀 사는 각을 좀 본 거지 내가. 이제 여기서 미드에서 또 싸우네. 지금 당장 올라가봤자 싸움 끝났고 집 갔다가 인피 사가지고 한번 전장 합류해보자.
일단 수정구즈 웬만하면 사주고 수정구즈 사주고 2코 올린 다음에 이제 와드 업그레이드 뭐로 해주냐 와드 업그레이드 이거 어 일명 시야석 와드라고 하지 이거 박아주는 거야 어. 저도 죽었는데 딱 보니까 이거 살 수가 없어 어. 이렇게 팀이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 어? 팀이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 어. 팀이 던지면 이제 님들이 하는 거 유형 있잖아 1번 팀한테 존나 씹욕한다 2번 같이 던진다 안 돼 두 개 다 안 돼 님들이 이제 자주 한 유형이잖아 팀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 3번 묵묵히 파밍한다 이거야 이거야 그것만 해도 플래티넘까진 가 팀원 사기 올려줄 수 있으면 올리는 게 더 좋지 어. 팀원 사기 올려주는 데는 약간 뭐라 해야지? 약간 유머러스한 농담 그런 거 해주면 굉장히 좋지 아 아쉽지 어 약간 아쉬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궁밖에 없어서 아 여기다 12시 되기 전에 아, 추천 한 번씩만 받읍시다 이제 한타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분 한타법을 굉장히 궁금해 왜냐 그분은 팬덴보다 더 많이 가는 게 뭐야 너무 많이 간단 말이야 어 잠깐만 팬덴보다 더 많이 가는 게 뭐야 너무 많이 간단 말이야 그럼 님들이 궁금한 게 뭐야 그브 할 때 질문 들어오는 거 다 비슷해 어 그브 궁 어 뭐야 스킬 QR 타이밍이 언제냐 왜냐면 QR을 쓰잖아 그럼 Q는 한타 때 잘하면 두 번까지 쓰겠지만 이제 궁 같은 경우 한 번밖에 없어 궁하고 Q 타이밍이 언제냐 빨리 뽑기를 앞으로 써야 돼요? 뒤로 쓰면은 공속 그 버프 받은 걸 못 쓰겠는데 어디로 써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오고 요오무 타이밍 언제냐? 그브 한타 너무 어렵다 이런 거 되게 많이 와 이런 거 많이 오는데 이제 그걸 알고 싶잖아 다들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추천 눌러야지 어 이거 뭐 간단한 거야 추천 누르면 다 해결돼 간단한 거야 추천 누르세요 예. 추천 누르면 돼 만 개까지 누르면 다 해결되는 문제야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어. 어렵지 않아 추천 누르면 그브 한타의 신이 되는 거야. 지금 그냥 파밍하고 있어요? 별거 안 해? 뭐 원딜이 막 맨날 파밍이지. 어. 아, 왜 만 개까지, 1300개 남았네. 지금 싸울 일도 없어. 지금 어차피 평화로워. 지금 그냥, 어, 상대방이 테라고 특패 궁으로 잘라먹는 시기야. 되게 안 좋은 시기. 특패가 활개치는 시기지. 이때 안 당해주면 돼. 원딜만 살면 돼. 원딜이 얼마나 중요한 라인인데. 이래서 원딜이 좋은 라인이야. 어. 딴 라인이 계속 잘리더라도 원딜만 안 죽으면은, 팀이 버팀목이 되는 거야, 원딜이. 이렇게 요무 가지고, 어. 이제 2코 올렸으니까 뭐 올려야 돼? 내가 아까 말한 거 뭐야? 뭐야? 어. 2코 올리고. 와드 업그레이드 해줘야지 와드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 이거 갖다 시야를 올려줘야지 애들이 안 잘리고 우리가 자를 수 있는 거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메시형 예수님님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기피 드릴게요 어떻게 도와주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오케이 스킬 써주고 Q는 안 써줘 여기서 왜? 왜 안 써? 어 마우카인데 Q가 안 통해 어. 일단 안 넘어갈게 그냥 어 버텨볼게 너 넘어가서 해야 되는데 원래 안 넘어갈게 지금 넘어가야겠다 아우씨 어. 왜 안 넘어갔냐면 쉔이 와가지고 쉔을 좀 믿었는데 믿은 내 병신이야 어 괜히 피만 깎였어 어 원래 팀들을 좀 믿어주는 플레이 한 번씩 해주면 좋지 어 팀들 믿어주는 플레이 한 번씩 해주면 좋지 근데 믿었는데 어 얘가 씨 뭐야 어. 믿으면 뭐해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어. 이거 안 되지 이거 어어돼돼돼돼돼돼돼돼돼 아 안 되네 씨발 어 잡았다 나이스 어 좋았어 점화 걸었네 나이스 이거는 이제 한타가 쬐까 힘들어요 당분간 그냥 마오카이가 지금 우리가 올 AD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템만 갔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방템만 간 경우에 지금 방템만 존나 올렸잖아 정당 영광에다가 닌탑에다 지금 파수꾼 가버 이렇게 올리면 원딜이 라인 할 때까지 안 뚫리지 잘 어, 어떻게 해야 돼 그부에 이제 마오카이한테 QR을 쓰면 안 되겠지 R은 어디다 써줘야 돼 내가 보기에는 조냐를 안 간 특패한테 써주는 거야 굉장히 좋은 판단이지 Q는 어디다 써줘야 돼 어 자르반 들어오는 자르반 어 모르가나 이런 애들한테 Q 써주는 거야 분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스킬 분배 간단하지 스킬 분배 하는 방법 되게 간단해 스킬 분배
되게 간단하잖아. 만약에 특패가 좋은 자를 갔다. 그럼 궁을 어디다 써? 막타로 쓰거나 아니면은 자르반을 QR 콤보로 마무리하는 데 쓰거나 루시안한테 쓰는 거지. 이해가지? 존나 쉽잖아. 존나 쉽잖아. Q는 어디다 써? 마오카이한테? 아니지. 잘 안 써. 마오카이 급하게 방금처럼 급하게 잡는 거 아니면 잘 안 써. 어디다 써? 자르반 들어올 거 아니야. 자르반한테 쓰는 거지. 존나 간단해. 스킬 쓰는 법은. 연막탄을 어디다 써야 되냐? 연막탄 두 가지로 나뉘어. 연막탄을 상대 이제 중앙에. 근데 연막탄을 보통 이렇게 바로 앞에 날리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좀 무리해서 들어가더라도 끝까지 날리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려줘야 돼. 연막탄을 그렇게 해서 상대 이제 미드 같은 애들 날려주는 게 좋아. 왜냐면 미드는 생존기가 거의 없거든. 없는 애들이 좀 많아. 미드는 생존기가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뭐야 이거 왜 들어가?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휴 정신 나갔는데 이거 좀 위험해. 이렇게 딱 연막탄 자리 딱 좋았어. 그리고 던지는 것도 딱 좋았어. 근데 아까 말했지 특패가 잘라먹기 딱 좋은 시기라고. 여기서 안 잘려야 되는데 잘린단 말이야. 이거 애들한테 부탁해야 돼. 니달리님, 니달리님 한타 때 마오카이 부탁드려요. 이게 부탁을 안 하잖아. 그럼 마오카이 평생 못 잡아. 왜냐면 방템만 가고 있잖아. 또 갑바 올렸어. 집 가서 사온 게 뭐야? 씨바 또 갑바 사왔어. 이 새끼 미쳤어. 청가부 사왔어. 이거 방어 15 올려가지고 나한테 1초라도 더 버틸려고 갑바 사왔단 말이야. 이런 거는 말해줘야 돼. AP한테. 팀 AP한테 말해줘야 돼. 마오카이 잡아달라고. 그럼 나는 최대한 마오카이 무시하는 쪽으로 가야 돼. 무시를 어떻게 해? 마오카이 어떻게 무시하냐? 이렇게 하는, 물어본 사람인데 마오카이 무시하는 방법이 있어. 그냥은 무시 못해. 무시하는 타이밍이 있어. 그래 알려줄게 내가. 이거 하나씩 먹어주고 할거 없으면은 원딜이 CS가 되게 중요해. 그렇다고 다른 애들 것까지 뺏어먹으면 안돼. 약간 조화롭게 먹어야지. 아이고 욕먹네. 용우리가 먹었고 원딜이 안 잘리면 이렇게 그래도 팀이 기울어지진 않아. 아우 콩이 없으니 3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스티커 30개 키표 드립니다. 한달짜리로 드려요. 한달짜리로 가성비 개이득이지. 3,000원 쓰고 4,000원짜리 받아갔지. 얼마나 좋아. 비즈도 좋고 시청자도 좋고. 자 이제 맵에 팀들이 안 보이지. 이럴 때 특패 조심해야 돼. 특패 궁 켜줘도 딱 여기 뜨잖아. 그럼 죽는 거야. 퐁퐁이 졸려님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원딜 룬에 대해 강의 되나요? 아우 되죠. 원딜 룬. 제가 원딜 룬을 크게 세 개 써요. 세 개 써. 근데 그 세 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지. 매너 메이크 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 위에 공딩푸님도 감사합니다. 제가 크게 원딜 룬을 세 개를 써요. 크게 이제 그 세 개를 챔피언별로 다르게 쓰는데 이제 그게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뭐 눌러야 돼요? 추천 누르셔야죠. 추천 눌러야지. 그냥 별풍 주고 이게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추천 받고 왔는데 추천. 괜찮잖아요 추천은. 추천 정도 괜찮잖아. 강의하는데 추천 정도 받는 건 괜찮잖아. 안 그래? 상황별로 내가 강의해줄게. 룬 어떻게 쓰는지. 원딜 룬은 기본적으로 공용 룬 한 개랑 예외 룬 두 개 쓰면 돼. 거기다 이게 유틸 룬까지 만들어 쓰면 좋고. 그거에 대해 알려줄게. 어렵지 않아. 팀하고 뭉쳐 다녀야 돼, 이거는. 감사합니다, 기아님. 아우 나이스 좋아. 요모 켜주고 이런 거는 빨리 부셔줘야 돼. 연막탄 미리 깔아놔야 돼 이거. 마오카이 왔을 때 이거는 큐 써줘야지. 폭딜 넣어야 되니까 이거 궁 한번 써주고. 오케이 빨리 잡아주는 거 내가 써주랬어. 내가 뭐 어디다 쓰랬어 스킬을? 자르반 순삭하는데 쓰랬지. 오케이 자르반 들어왔잖아. 바로 써주는 거지. 생각하지마. 자르반 들어오면 바로 쓰는 거야. 왜냐면 머릿속에 입력해놨거든 누구한테 쓰랬지. 내가 생각을 안 해놨으면 못 썼을 거야 방금. 내가 난 머릿속에 입력을 해놨어. 자르반 죽이는데 폭딜로 써야지 궁을. 이걸 내가 생각해놨단 말이야. 내가 이제 자르반 폭딜로 죽이는 데다 궁을 써야지를 이미 머릿속에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방금 같은 이제 상황이 바로 나올 수 있었던 거지. 미리 입력을 해놓는 거야 머릿속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내 룬이 정석이라고 말 못해. 근데 룬은 사람마다 다른 거야. 내 스타일 알려주겠다 이거지. 왜냐면 내 방송 보고 있는 애들 내 스타일 따라하겠다 이거잖아.
평생 대화 한번 할 수 없고 강의 한번 들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없는 그 프로게이머들의 생각을 따라서 갈 건지 아니면 모든 설명을 다 듣고 왜 그렇게 끼는지 이유까지 알 수 있는 내 강의를 듣고 따라갈 건지 그건 님들이 정하면 되는 거야. 알아서 해 그거는. 나는 그냥 강의 해주는 거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도 챌린저고 나도 챌린저고 실력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님들한테 님들이 봤을 때 별 차이가 안 나. 님들 목표가 뭔데? 끼키야 나이하잖아. 나야까지 나 따라해도 돼. 아씨 챌린저인 유저가 나한테 강의를 듣는 그건 좀 어? 호불호 갈리겠지. 근데 님들 끼켜봤자 다이하잖아. 다이아까지 내 강의 들으면 돼. 어 마스터까지도 내 강의 들으면 돼. 네, 감사합니다. 잘 잘랐지 아주? 어 깔끔하게 좋았어. 어 지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이게 강의야. 평소 재방송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야 캬 씹새끼 존나 던지네. 어 너무 던진다. 어 이런 얘기 많이 나와. 어, 강의 때만큼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 캬 강의 씨바 너무 완벽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 나일 수밖에 없어. 너무 많이 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따라갈게요 이거. 어 이거 애들이 너무 잘 잘라주는데? 우리 그 뭐냐 우리 글로벌들이 너무 잘 잘라줘가지고 할 게 없는데? 우리 글로벌도 너무 잘 잘라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야. 저쪽 글로벌도 있는데 우리 글로벌은 씨발 못 자르는 게 말이 안 되지. 얘 뭐야? 얘 갑자기 왜 달려들어? 어 아 얘 지금 신속함 장화 민첩성이 서풍샀어. 끝났네요 게임이. 이제 원콤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그럼 콤보 원콤은 안 나겠지만 지금 이게 원래 기본적인 콤보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살짝 설명드릴게요. 이거 유명한 거야. 유명한 건데 쓰기 좀 힘들어. 유명한 건데 쓰기 힘든데 네, 이거는 얘는 뭐 그냥 천천히 잡아. 유명한 쓰기 힘든데 뭐냐면은 어 RQ풀 콤보라고 해. RQ풀 콤보 ERQ풀평 콤보라고 하지. ERQ풀평 ERQ풀평 따라해봐. ERQ풀평 ERQ풀평 오케이? 어 외우면 돼. ERQ풀평 한번 하고 죽을게. 어떻게 하냐면은 뭐 여기 이렇게 루시안이 뭐 나오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있잖아. 아우 야 너무 많다. 이거는 좀 오반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할까? 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 어떻게 하냐면 뭐 특패가 나온다. 루시안 나왔다 그러면은 이 RQ풀평 이렇게 어 보이지? 이게 이제 기본 콤보야. 죽을 것 좀 감수하고 한 거다. 어 죽었다 뭐라 하지마. 병신. 네, 이거 좀 사렸다가 이게 뭐냐면은 ERQ풀평인데 어 아예 원래 기본 콤보야. 원딜 기본 큐브의 기본 콤보인데 보통 상대 원딜 한 방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편해. 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생각해. 상대 원딜은 거의 한 방이야. ERQ풀평 외워 ERQ풀평. 이건 이제 그부 다음 강의 때 한번 해드릴게요. 어 이건 이제 내가 라인존에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라인존 너무 쉽게 가가지고 ERQ풀평 오케이 ERQ풀평 오케이 어